즐거움 가득 STV 채널. 안녕하세요. STV 채널 택입니다. 오늘은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능내역으로 나들이 왔어요. 능내역은 폐역으로 포토스팟이 많습니다. 예전 간이역의 전경이 고스란히 남아있네요. 역 실내로 들어오니 옛날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네요. 역 주변에 포토스팟이 많습니다. 기차 안에서 추억의 교복 입기나 옛날 물건과 사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운영을 안 하고 있네요. 자전거 국토 종주 인증센터도 있습니다. 다산길로 내려왔습니다. 머루 터널입니다. 머루가 탐스럽게 열렸네요. 이곳도 포토 스팟입니다. 바람이 분다. 당신이 좋다.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.
두 눈을 감고 걸었다. 그동안 꽃이 피었다. 길이 산책하기가 참 좋네요. 다산 길을 이 길로 계속 가면 다산 유적지가 나옵니다. 토끼 섬으로 갑니다. 팔당댐이 조망됩니다. 비가 오락가락 하더니 연잎에 물이 가득 찼네요. 많으면 나누어 주는 연잎의 지혜를 배웁니다.
천주교 성지 중 하나인 마제 성지입니다. 마제 성지는 다산 정약용 가정 모두가 순교로 신앙을 지켜낸 곳이라고 합니다. 믿음의 여부를 떠나 우리 민족 역사의 흔적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. 성모님이 한복을 입고 계시네요. 지금까지 즐거우셨나요? 이번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부탁드려요.